안녕하세요. 학신입니다. 11월 17일 포트폴리오 그 전체적으로 해외 주식, 국내 주식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드립니다. 이게 전체인데 전체 이걸로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해외 거부터 보면은 해외는 뭐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되는 건 디즈니 하나 만원 하락이고 와난 이거 의외로 엑스모빌 DH홀딩스 이거 20만원 20만원 코카콜라 75만원 비치, 프라, 프버티 이거, 카지노, 83만원, 마이크로소프트 100만원, 메타 100만원, 버커스 해쇼에 280만원, 이거 얼마 안 되네. 얼마 안 된다. 아, 해외 주식을 불리지 않아서 그렇네. 요거, 요거 뒤에 넘어, 뒤에서 다시 보기라고. 국내 거는, 오늘 날짜, 16일 기준으로, 17일 기준으로, 이렇게, 마이너 7%, 또 오늘도 떨어졌더라고. 마이너 7%, 코나이가 많이 잡아먹었고,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다. 그래도 23년 누적 어, 수익률은 그래도 국내 주식도 플러스 700만 원이네 주식 처음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그래도 손해는 안보이네 많이 떨어졌어도 지금 마이너스 -800이라 하더라도 맞지. 자, 해외 주식은 손도 안 댔지만 110%. 테슬라가 다 잡아 먹고 있고 해외 주식은 2020년에 입금을 하고 지금까지 3,100만 원. 22년에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 1,100만 원 그래도 42% 마이너스 돼도 그때도 플러스 했네. 마이. 그래도 일단 해외 주식은 플러스다. 플러스. 자, 플러스니까 해외 거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다시 정리가 보면은 자, 요렇게. 요렇게 해외 주식은 테슬라가 다 잡아먹고 있고 어, 테슬라에서 벌었던 거를 코나이가 다 까먹고 있고 진언스가 벌었던 거를 디와이퍼가 까먹고 있고 선진 뷰티가 다 까먹고 있고, 쌤쌤이, 쌤쌤이. 이거, 쌤, 쌤이, 쌤, 쌤이. 이거, 쌤, 쌤이, 쌤, 쌤이. 그러고는, 어, 그러고는, 이거는, 버는 거, 버는 거, 버는 거, 버는 거, 버는 거니까, 플러스네. 야 이래 보면은 괜찮은데, 국내 주식만 보면 짜증난다. 짜증나지만, 그래도, 종목들이 다 빠방한 거 아이가 맞지? 뭐, 어떻게 설명해드돼 어, 그래서, 총, 지금 수익이, 어, 총 수익의 총 자산이 1억 6천이고 야 2억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국내 주식 이 까먹어가지고 내가 배당금이 얼마 못 받았네 21년도에 10만원 22년도에 70만원 23년도에 98만원 이게 해외 주식이 특히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비중이 크잖아 테슬라가 배당이 없고 자 봐봐 테자 여기 있네 자 테스 이 배당이 없는 게그 테슬라가 배당이 없고. 버커시에서의 배당이 없고 나머진 배당이 있다. 나머진 다 배당이 있거든. 애플도 배당인데 요, 요, 여기서 그니까 여기 총 해봐야 700 얼마 돼도안 하는 금액에서 배당 받아봐야 얼마 안돼 몇만 원씩 받는데 국내 주식에서 배당이 배당이 없는 게 코나이 없고 어 d i 파워 월덱스 선진뷰티 큐벤터 큐벤터 없고 DNC 미디어 없고. 야, 그러니까 제일 많이 줄수 있는 뭐 이렇게 고려 신용 정보나 월덱스 2%안 되거든. 코, 지니언스가 거의 2% 가까이 되고, 아, d y 파워 한4 삼% 3%, 삼사% 3%, 4 되고, d y 파워 고려 신용 정보가 배당 주고, 와 나는 배당을 받을 만한 사이즈가 안 됐네 맞지? 그러니까 9 0만원 받는 게 맞네 배당이. 배당에는 90만원 받는 게 맞네. 아유, 이걸 만약에 배당주로 다 갈아탔으면, 얼마 전에, 그 뭐고, 그 뭐고, 그, 리얼티 인컴, 그거다 다 파가 넣든지, 맞지? 했었어야 되는데, 지금 좀 리얼티 인컴 그때부터는 한십몇 프로 올랐더라고. 그래도 뭐.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. 그니까 러 내가 나이가 지금 50이 아직 안 돼가지고 공격적으로 놓고 애기도 없고, 뭐 자식도 없으니까 공격적으로 하는데, 만약에 가정이 있고 그러면은,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못하고, 뭐 배당주나 따박따박 받아가는, 맞지?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, 맞지? 이돈 그 그대로 다 빼가지고, 리얼티 컴이나 이렇게 쫙 넣어가지고, 매달 매달, 캐시카우 발생되는 매달 매달, 1억 6천에 1%면은, 1억 6천에 3% 정도 되면, 얼마고?

오피스텔 1억 6000 넣고 월 4, 5 0 나오잖아. 그거보다 나을 수 있겠다, 맞지? 이게 원금이 그 대신 까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리얼티 인컴은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. 아, 그런 방법도 있네. 캐시카우 받는. 근데 나는 지금 배당을 포기하고 공격적으로 성장하는 걸 넣었으니까 그래 되겠죠 만약에 안전빵으로 넣는다라면 리얼티 인컴이나 뭐 어디 있노? 어, 코카콜라 말고 엑 X 모빌 그 리얼티 인컴이나 그래도 봐봐라 대형주 테슬라, 애플, 버크셔 해서웨이 이거 계속 팔십 코프로 승률이 승률이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백 프로 다넘었대엑스모빌도백 프로 다고 그런 거만 넣어도 뭐 수익률 십 프로 배당에서 한삼사 프로 꾸준히 받아가니까 안전하긴 안전하기다 심리적으로 근데 나는 공격적으로 넣고 있으니까 포기해야지 오야겠노 포기해야지 오야겠노 일단은 이런 상태. 어, 그, 실적 확인을 다 해봤지만, 다 해봤지만, 어, 그, 배당도 주고, 배당도 안 주고, r o 이나 퍼나 이런 걸다 보고도, 어, 했지만, 막상 빼려고 하니까 아쉽고, 빼고 나면 올라갈 것 같고, 그래서 일단 지켜는 보고 있는, 어, 많이 떨어져 있는 코너 아이, 뭐 이런 거는 그냥, 아직까지 7%니까, 올덱스, W게임즈, 아, 니까 7%, 6%, 10 미만들, 7 미만들, 얼마 줬노, 맞제? 그렇지만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으니까 아쉽지만 그래도 그냥 기다려도 보면 올라가 있지. 맞제? 기드려야 되나?